안녕하세요, 노머스트입니다. 오늘 리뷰는 좀 가벼운 물건으로 찾아뵙게 된 것 같네요. 이 앞에 보이는 형형 색색의 이 끔찍한 흉물 뭔지 알아보신 분들은 알아보실 겁니다. 마우저 C96을 장난감용으로 나온 토이고요. 이걸 선물로 주신 구독자분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탄창을 딱 보면은 오야 안에 보면은 밀어진 스프링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탄도 있죠? 이거를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요. 와우, 장난감에 이런 맛을 재현한 건 정말 괜찮네요. 이 사탄하는 맛.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죠. 벌써 스프링이 빡빡해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넣고 탄이 꽉 차서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몇 발까지 장탄이 그러면? 자, 이제 좀 들어갑니다. 눈에 띄는 게 하나 발견이 되죠? 해머가 거꾸로 뒤집혀서 달려있네요, 이게. 와, 중국 작업자들이 졸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조립을 어떻게 거꾸로 하지, 이거? 야, 말도 안 돼, 이거. 여기 셀렉터가 지금 따로 파트화가 돼 있긴 하지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빗자루 모양의 그립은 잘 재현했고, 전체적인 실루엣은 대충 뭐 비슷합니다, 크기랑. 이런 몰드도 약간 비슷하고요, 이런 거.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탄젠트식 가늠자가 있습니다. 야, 무려 여기 각인도 있네. 여기서 가장 유일한 각인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네, 여기도 각인이 하나 있네요. Made in China. 그리고 탄창 검치가 이렇게 짧게 있고요. 빠지죠? 좀 이상한데? 총구는 꽤 큽니다. 원래 이렇게 큰가? 이쪽에 봤을 때는 나사구멍이 없고, 반대 돌리면 역시나 샷건 맞은 것처럼 구멍이 막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쏠 때 이렇게 보고 쏴야겠네요. 제가 보는 쪽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실루엣 기가 막히는데, 여기 보면 이건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장전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열리진 않아요. 근데 뭔가 좀 희한하게 열리죠? 자, 지금 장전된 것 같고요. 약실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 보면 이상한 플라스틱 쪼가리가 뒤로 이렇게 코킹이 돼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탄이 들어간 다음에 트리거를 당기면 탁 쳐서 앞으로 나가는 방식이네요. 쏴볼게요. 오! 오! 오케이! 나갑니다. 타겟을 누가 한번 쏴볼까요? 되게 궁금하네. 이 탄도 보니까 앞쪽에 고무로 되어 있네요. 녹색으로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빠질 것 같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오느라도 안전할 수 있게 만든 것 같네요. 그래도 발사체가 나가는 거니까 얼굴을 향해서 쏘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먼지가 들어가도 아프니까요. 야, 이거 이런 맛은 있다. 오, 귀여운 레고 피규어들이 타겟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이제 수고를 해줄 거고요. 그럼 한번 쏴줄까요? 조준을 한 다음에, 야, 조준했는데 빗나갔네? 명중. 두 번째도 명중입니다. 자, 명중. 헐, 마지막 발 쏘겠습니다. 나머지 총알 쏴서 쓰러트려야겠네요. 야, 근데 이거 재밌다. 명중. 오케이, 저 누워있는 애도 마무리할까요? 그 탄이 좀 불안정하네요. 오케이, 마무리. 꽤 재밌네요, 진짜.
자, 짧지만 재밌는 물건을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즐겁고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름 컬렉션하고 가지고 놀만 하네요.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격도 6달러였나 7달러였나 만원 이상을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충분히 가격값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상한데? 너무 광고 같은데? 아무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노마스트였습니다.